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델리온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주력 종목은요. 첫 번째는 현대 에버다임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나스미디어, 세 번째는 KM시스,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조금 더 짚어주실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일까요? 네, 우선은 뭐 두 가지를 좀 짚어보기 이전에 지난 9월 15일에 좀 언급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모트렉스에 대한 부분을 좀 수익률이 지금 20.2% 정도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모트렉스 같은 경우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모트렉스에 대한 흐름은 보유자 외에도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좀 주력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요. 첫 번째 종목은 현대 에버다임입니다. 사실 현대 에버다임은 덤프트럭과 타워크레인 등의 토목 제조 장비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사실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서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. 어저께 전일 푸틴의 예비군 동원령 발표가 났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좀 하락이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요. 푸틴이 최근 러시아의 퇴진 요구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충수를 두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좀 접근 전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성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좀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좀 천천히 좀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보실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최근 9월 달 들어서 대량 거래가 동반된 상황에서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과 이동평균선 121선 자리에 수렴과 지지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 전후를 통해서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기업 자체의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KT 계열사의 인터넷 모바일 광고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이제 영상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TV 외에 다양한 영상 플랫폼이 좀 발달되면서 거기에 따른 광고 단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최근 뭐 OTT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광고 단가가 좀 높아질 것인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최근 나스미디어는 좀 매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신사업인 커머스 사업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. 최근 좀 기술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 좀 저점 대비 주가가 좀 상승을 해서 121선과 201선 자리를 돌파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눌림목 자리에 놓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 전후로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현대 에버다임과 나스미디어 관심주로 선정해봤고요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